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새싹이 이렇게 돋고 있는 이 식물은 은방울꽃이라고 합니다. 요것은 여로이고요. 요게 은방울꽃입니다. 이 은방울꽃은 백합과 식물로 오리올의 종 모양의 흰색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. 그리고 향기가 좋습니다. 향이 좋아서 향수화라고도 부릅니다. 그런데 이 은방울꽃에는 독성이 있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둥글레 새싹 나오는 것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. 이 은방울꽃하고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, 새싹 나오는 모습이 이 은방울꽃이나 둥글레 비슷합니다.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. 네, 여기 마침 두 식물이 같이 있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것이 은방울꽃이고요. 이게 둥글레입니다. 이 은방울꽃은 위쪽으로 갈수록 뾰족한 모양이고요. 이 둥글레는 둥그런 편입니다. 이렇게 같이 있으면 구분이 쉽습니다. 그런데 이 은방울꽃만 있으면 초심자들은 쉽지 않습니다. 그럴 때는 뿌리를 캐보시면 됩니다. 네, 제가 뿌리를 캐봤는데요. 이게 은방울꽃 뿌리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둥글레 뿌리입니다. 이 뿌리를 보면은 뭐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. 둥글레는 이렇게 굵은 이런 뿌리 줄기가 있고요. 이 은방울꽃은 실뿌리가 많고 이 뿌리 줄기가 굵지 않습니다. 가느다랗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잎만 봐서는 모르실 경우 이렇게 뿌리를 캐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네, 이 은방울꽃이 처음에 싹이 틀 때는 둥글레하고 구별이 필요하지만 이게 크게 자라서 잎이 펼쳐지게 되면 산마늘하고 또 비슷합니다. 그래서 중독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. 이 은방울꽃을 산마늘로 오인을 하고 생쌈으로 먹었다가 중독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. 뭐 목숨을 잃는 정도는 아니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. 네,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은방울꽃을 데쳐서 우렸다가 산나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. 그럴 경우 반드시 데쳐서 한참 우려서 독성을 빼고 식용해야 되고요. 그러나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산나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참고로 이 은방울꽃도 약재로서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. 한방에서 약재명을 영란이라고 합니다. 뿌리 줄기와 지상부 말린 전초를 사용하고요. 맛이 달고 쓰며 따뜻한 성질입니다. 이 은방울꽃 영란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뛰어난 약초입니다. 심장쇠약, 심장신경증, 심장대사기능장애, 심장경화증, 심내막염, 심계항진, 또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 심장질환에 효능이 있고요. 혈액순환 촉진, 혈전 억제, 신장질환, 두통, 어지럼증 등의 효능이 있는 탁월한 약재입니다. 네, 이 은방울꽃은 꽃이 필 때쯤 채취해서 약재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효능과 또 약재 이용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